와, 겁내 큰데? 네, 여러분, 지난 편에 이어서 소양호 추곡 낚시터, 네, 이틀째 낚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후 4시쯤부터는 낚시를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오후 낚시는 일단 호감 레시피, 네, 포테이토 위주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채비는, 네, 어제와 똑같습니다. 네, 18척의 낚싯대로 목줄을 굉장히 길게. 지난 편을 보고 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 채비를 하는지 알수 있으실 겁니다. 아까 또 이렇게 또뭐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그러시는 게또 막창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한점 하시고 가셔요. 자, 항상 자리를 비울 때는 낚싯대를 걷어놓고, 네, 그렇게 움직이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상류에 저기 트라이캠프 텐트 있죠? 지금 저분이 우측에서 하다가 왼쪽에 이렇게 수풀 사이 그쪽으로 옮겨서 13척 쳤는데 지금 저 지금 절로 옮겨갖고 방금 한 마리 잡았다고 전화 왔어. 13척으로 수심 2m 50인데 참 낚시 알 수가 없네. 사이즈 30 후반이죠 뭐. 나 진짜 아마 자, 여러분, 이게 돼지고기의 꽃살이라 불리는 가브리살입니다. 와, 정말 맛있습니다. 네, 아주 귀한 고기인데요. 야,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요. 꼭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네,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좋아, 좋아. 그러면 나는 준비를 해보겠다. 자,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밤낚시는, 네, 양글루텐, 글루텐만 사용해서 낚시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도, 네, 지난번 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붕어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붕어들은 굉장히 까칠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확산을 주기보다는 글루텐으로 오래 기다려주고 쪼아주는 낚시를 해야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전자찌도 8푼짜리. 사실은 더 접으력으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수심이 좀 깊고 이 대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접으력은 또 채비 정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찌는 오목에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약속의 시간. 초저녁.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항상 한 마리 혹은 두 마리를 보여주는 시간. 네. 이 시간에 자거나 떠들거나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네. 시간 배분을 잘 해야 손맛을 볼수 있고요. 자,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시작부터 바닥에 목줄을 많이 눕히겠습니다. 네. 슬로프를 많이 주겠습니다. 어제 하루 낚시를 해봤을 때 슬로프를 좀 많이 뭐가 많다고요? 주고 두 바늘을 안정적으로 눕혀서 기다려주는 낚시가 훨씬 더, 네, 후킹률도 좋고 입질을 받기에 수월했습니다. 자, 두 바늘이 바닥에 안착이 되고 한 1분 정도 지나서, 자, 제가 딴짓을 하죠, 쉽게 얘기하면. 네, 딸기 글루텐을 한번 개보려고 하는데 지금 방금 입질했습니다. 보셨습니까? 붕어들이 밑에서 보고 있어요. 네, 딴짓할 때탁 먹어요. 와, 제가 고개를 드니까, 네, 찌가 올라와서 입질을 안 하죠. 저는 몰랐죠. 네, 밥이 풀려 올라온 줄 알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거든요. 히트. 자, 결국에는 아까 그 입질에 이미 먹고 있습니다. 붕어들이 밑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를.
아, 좋아. 와, 씨알 좋다. 와, 씨. 오. 4자네. 와. 완전 초콩알 낚시. 낱말이에요, 낱말이. 많지가 않아요. 많이 들어와서 먹이 경쟁을 막 해야 되는데 낱말이니까 입질도 약하고 몸짓도 많고. 자, 그렇게 한 마리를 잡고 뭐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네, 또 붕어가 모입니다. 참 어렵죠. 허허. 또 다섯 마디 다 갖고 들어가네. 응? 또 다섯 마디 다 가지고 들어가. 바늘에 잔분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바늘에 잔분이 하나도 없어. 자, 또 붕어가 모여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에 많이 눕혀놓은 상태에서 계속 저렇게 줄건드림, 뭔가 그런 입질들이 많아서 자, 제가 다시 또 슬로프를 좀 빼줍니다. 네. 자, 이렇게 가을 낚시는 부지런한 찌 조정 그리고 정확한 수심 측정,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상황에 맞게 찌를 살살 조절해가면서 붕어 입질을 유도해내는 거. 자, 지금도 한 1분에서 2분 정도 또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한참 기다려줘야 됩니다. 밥도 굉장히 작게 달아주고요. 글루텐으로만. 자, 찌를 자세히 보시면 찌가 좌우로 돌죠. 네, 붕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와, 우와, 야야야. 우와, 우와, 야야야. 와, 야야야. 야야야야. 걸면 그냥 째버리네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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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네, 크다. 아유. 아, 그런 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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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이 한 마디가 그냥 퍽 박혀요. 우와. 형님, 바늘을 아예 삼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입질이. 와, 엄청 커요. 우와. 와,
43. 와. 탁 걸었는데 앞으로 확 째는군. 큰 것들이 들어왔네. 슬로프 많이 주고 하다가 아까 계속 걸 터지고 막 그래갖고 좀 뺐거든요 슬로프를. 여지없이 한 마디 그냥 박혀버리네. 와 이게 진짜 입질인데. 아 예? 예, 아, 양글루 둘 다 글루텐이에요. 어제도 이거 이렇게밖에 안 썼거든요. 조금 좀 개체수가 많아졌어요. 낱마리에서 또 비 오네. 온다고? 조금씩 내리는 것 같은데 소리가. 공식적으로 와요. 공식적으로. 아 이제 한창 고기 들어와서 하라 하니까 비 오네. 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 그러니까 이쪽 공식이라고. 완전 날씬해. 참 날씨. 아 예보에 없던 비가 이제 오냐. 자 붕어가 들어왔는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입질이 뚝 끊깁니다. 네. 아이고. 그래서 잠을 자고요. 자, 한 3시간 자고 새벽 3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더니 비가 안 오네요. 바로 해야죠, 낚시를. 왜 더 안 주무시고 일어나십니까? 일어났어? 지금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다시 가벼운 글루텐으로 아주 작게 그리고 긴 목줄로 또 한 번 큰 붕어를 노려보겠습니다. 자, 지금이 새벽 4시 한 27분. 두 번째 입질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동이 틀 때까지 이 시간에 또 집중을 해줘야 되고요. 자, 목줄이 굉장히 긴데도 불구하고 밥이 내려갈 때 전혀 터치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붕어들이 움직이는 밥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참. 그리고 바닥에 안착되어서 한 2분에서 3분 정도 진득하게 기다려주면 그때부터 찌가 살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낚시했던 이 이틀은 굉장히 붕어들이 까칠한 날이었어요. 네. 와, 이야. 야, 피아노 줄 소리. 자, 입질 보셨습니까? 완전히 검은 마디 찔끔. 죄송합니다. 제가 저런 걸 보고 챘네요. 네. 좀 작다. 반목이요, 반목. 찔끔. 39쯤 되겠. 반목 싹 눌리고 싹 들리고 이러다가 저도 지금 반목 싹 눌렸다가 들렸다가 이래요.
뭔 붕어들이 이렇게 완전히 한겨울 입질하네. 한겨울 입질. 걔들 와 완전히 씨 야가도 보통 야근 애들이 아니야. 자, 이번에도 찌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어떤 입질의 챔질을 하는지. 히트. 와, 입질. 자, 제가 편집하면서 봐도 와, 내가 저런 입질을 보고 챔질을 했구나. 참 입질 정말 더럽습니다. 제가 낚시를 했던 그날 유독 그랬어요. 네. 와, 힘들다 힘들어. 아우 팔 아파 씨. 입 끝에 살짝 걸려 지금 전부. 야 이거는 씨. 와 겁내 큰데. 이것도 43이네. 와. 자, 붕어가 많이 들어오고 활성도가 좋은 날은 입질이 탁탁 좋은데요. 또 그렇지 않은 날, 오늘, 어제 그런 날은 저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낚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죠. 네. 자, 그리고 아름다운 소향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오전 낚시를 열심히 해봤는데 해가 뜨자마자 뭐 붕어가 안 나오네요. 참 이게 땜낚시가 이 포인트마다 또 곳곳마다 또 날씨에 따라서 입질 시간대도 바뀌고 입질 패턴도 바뀌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재밌고요. 자, 우리 붕어들 잘 놀고 있는지 뭐 어차피 다 풀어줄 거긴 하지만 네. 아, 잘 울고 있네요. 살림망 지름이 60cm 정도 됩니다. 살림망을, 큰 살림망을 댐에서 쓰는 이유는 이 댐붕어들이 굉장히 난폭하고 또 순수하기 때문에 살림망이 좁으면 금방 힘들어지고 금방 또 죽습니다. 그래서 큰 살림망에서 저렇게 편하게 놀 수 있게 네, 저렇게 뒀다가 고스란히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아, 잘 놀고 있네요. 날씨가 확 추워지네. 확 추워져, 확 추워져. 그쵸. 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맛있어? 역시 추울 때는 그래,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다. 날이 추우니까 금방 식는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집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와 진짜 크다 얘는. 자 완전 까만색 네, 돌붕어 43cm. 나오는 붕어가 39, 40, 41, 43, 44 뭐 이런 거밖에 안 나옵니다. 아 역시 소양호 주공낚시터 좋아요. 자 멋진 붕어들 얼굴 보고 자연으로 돌려보내주고요. 자 가을 땜낚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